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드라이 아이스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여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소화기랑은 약간 다른데요. 이 안에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허팝이 이렇게 만든 티셔츠 안에 직접 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발사를 하면 허팝 티셔츠 안에 드라이 아이스가 한가득 생긴다고 하는데요. 허팝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라이 아이스 발사! 우와! 우와! 소화기 안전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옷 안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허팝이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무서워. 3, 2, 1. 여러분들 지금 옷 안이 엄청 차가워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소화기에 다시 안전핀을 꽂고, 자, 과연 이 안에 드라이 아이스가 한가득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 대박! 오! 여러분들, 오! 오! 드라이 아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오! 근데 이게 진짜 드라이 아이스인지 아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물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물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 투척! 자자자자자자자. 오! 오! 대박 대박! 오! 오!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가 맞습니다. 박수! 허팝이 드라이 아이스 만들기 성공! 지금 여기 허팝이 소화기로 만든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만지면 진짜 차가워요. 그리고 이거는 베스킨라빈스에서 얻어온 드라이 아이스인데요. 오,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소화기로 만든 드라이 아이스는 잘 부서져요. 이렇게 있잖아요. 도도도도도도도도 다 부서져요. 쉽게. 근데 베스킨라빈스 31에서 얻어온 드라이 아이스는 따뜻하네요. 안 부서져. 야! 부서지네. 근데 여러분들이 집이나 아파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로는 이 드라이 아이스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팝이 방금 사용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종류가 달라요. 아시겠죠? 오, 어쨌든 이번 여름 엄청 덥다 싶으면 앞으로 허팝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얼음 바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